안녕하세요. 이웃집 모씨입니다. 지금 어디지? 집에 와 있고요. 쓸만한 게 없네. 남아도니까 일단 장비 세팅을 이렇게 채워놨고요. 지난번에 사신수 4개 다 보스전까지는 끝내놨습니다. 지금 하이라이성 내부 탐험을 할까 했는데, 여기 우라이트호에 가서 일단 그 필로 드래곤 볼 수집하는 걸좀 진행할까 해요. 그래야 그 요정의 샘다 부활시키고, 종류들 업그레이드를 진행할 수 있을 테니까요. 뭐 메인은 아니라서 사실 굳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는데, 조라의 갑옷 입고 위쪽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. 역시 조라의 갑옷이 짱이죠. 붙어 이 자식아. 용이 올라오네요. 맞으면 아프기 때문에 도망가고 있습니다. 그래도 그냥 보내기는 좀 아까우니 화살이라도 하나. 비늘이 떨어지겠죠. 이 앞에 동굴로 가고 있습니다. 뭐가 계속 반짝반짝 거리긴 하는데, 한 이쯤에다가 불을 지필까 하고요. 이쯤이면은 되려나? 횃불 있죠? 횃불을 좀잘 던져야 되는데. 괜찮은 것 같아요. 일단 저쪽 위쪽에 케이스들이 많은데 화살이 90개밖에 안 남았습니다. 어차피 위쪽으로 가지를 않는 이상 쟤네들은 안 내려올 테니까 일단 아침으로 돌렸고요. 일단 만 루피 정도 필요할 것 같아서 그 정도만 생각하고 있어요. 떨어지는 소리 나면 바로 시간 돌려주시면 됩니다. 예전에 했던 거라 그렇게 오래 걸리진 않죠. 이쯤이면 올라왔을 테고, 뿔이 이쯤일 테고, 안 맞았나요? 아, 게이트가 거리 확실하긴 한데. 맞췄습니다. 떨어지는 거 보고. 아니면 너무 앞쪽에 있나? 딱 이쯤이거든요. 원래 저거 안 보고도 맞출 수 있어야 되는데. 좀한세 개쯤 됐고. 화살 못 차고 있지? 요즘이에요, 요즘. 근데 안 맞았네요.
맞았다. 이렇게 안 맞지? 이번에도 뿔이 아니라 비닐일 것 같습니다. 배활? 배활도 나쁘진 않은데 뿔인가요? 소리 났으니까 뭐 아침까지. 활이 지금 없죠. 강화 리절브 한번 써줘. 맞았나요? 개드활을 한번 써봐야 되나? 기사의 활도 잘 맞았던 것 같은데. 비늘이네요. 또 타이밍을 계속 못 잡고 있습니다. 원래 여기서 바로 쏘고 이건데 또 안 맞았어요. 또 비늘이네요. 이런 활을 좀 바꿔봐야 되겠습니다. 게이드 활. 사실 아까워서 안 쓰는 건데. 근데 뭐 이미 각도가 틀어져서 늦었네요. 이번에는 얼마나 할 수 있으려나. 딱 이거거든요. 확실히 활 문제 라고 하면 좀 그런가. 장비 탓은 좀 그런데. 딱 나가서 앞에 보면은 뿔이 없네. 아직 안 올라왔나 봅니다. 뭐 어쩔 수 없죠. 너무 빨리 올라간 죄니까. 원래 딱 이 앞에 있거든요. 불에 맞았습니다. 이럴 걸 그랬으면 게드 마을에서 활을 좀 많이 주워놓고 그랬나. 근데 이렇게 말해도 게드 활은 고정으로 하나 한 군데 얘들아 블러드 문을 많이 봐야죠 뭐. 화살 몇 개 남았지? 자연스럽게 그냥 쏘고. 너무 올라왔을 것 같은데. 또 화살 개수를 안 봤네요. 쏘면 되고 70개? 20개쯤 쓴 것 같은데 그 중에 한 5개는 못 맞췄으니까 한 열 몇 개 정도 떨어져 있겠네요. 대충 쏘고. 뿔인가 비늘인가 이게
저는 지금 너무 대충대충 쏘고 있어서 구례 안 할 수 있습니다. 너무 높으면 안 되고. 너무 늦었네요. 이빨 조각이려나? 입주에 맞췄는데 미늘일 수도 있습니다. 딱 뿔인데 확실히 스태미너가 좀 모질라니까. 이 맞기도 전에 딱 뿌리죠. 이렇게 계속 뿔을 맞추는데 뿔이 그대로인 거 보면 신선을 보이죠? 이렇게 61개 한 20개쯤 넘어가는 것 같아요. 좋은 돈벌이 수단이죠. 원래 메인일 텐데 자,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고. 꽤 많아 보이는데 주스러 갈 거예요. 전기 안 떨어지는 걸 보니 괜찮을 것 같네요. 가다로 온 것 중에 하나가 가다가 감전사 당할까봐 피하는 것도 좀 있어서. 발톱. 불조각 아까 이 뒤쪽으로 또 떨어지는 것 같았는데 저기도 빛나고 있고. 여기 하나, 뭐 이렇게 멀리까지 갔지? 바로 앞에 있는 거는 뭐 내려가면 되니까.
떨어져 있냐? 못 먹는데? 어, 먹을 수 있네. 어, 저거 폭포 아래로 떨어졌네요. 우와. 다섯 개짜리 먹죠 뭐. 귀찮아서 도망가고 있습니다. 희귀광성, 희귀광성. 이걸로 깨야 되겠다. 어, 번개치네요. 자, 다시 위로 올라가고요. 아까 하나는 폭포 따라 내려간 것 같아서 그냥 포기하고, 하나는 숲에 있었을 텐데. 어, 왜 이래? 야, 야, 야. 왜 이래? 이놈아. 제가 의도하지 않은 거라서 당황스럽습니다. 어, 잡아. 어, 잡았다. 이쪽에 없나? 어, 맥스무 순무? 갈라주네요. 저기 있다. 상대적으로 비닐이 좀 많긴 많네요. 얘도 비닐인 것 같고. 비늘이죠, 비늘. 끝인가? 17개. 뭐, 한 30개 좀 넘어가죠. 그게 나쁘지 않아요. 뭐, 한 10분 정도 한 것 같은데. 어, 숨은가? 칼날 주네. 가급적이면 보이는 거는 다 먹는 게 편할 거예요. 왜냐면 후반부에 아이템 업그레이드 하다 보면은 쓸데없이 이런 아이템이 있나 싶은 것도 요구하는 게 있어서. 야생 세트였나? 그거 라인을 발굽이었나? 그것도 요구했던 거 같고. 어? 라인엘이 여기 왜 있어? 여기 라인엘이 있었네. 몰랐는데. 여기다 찍어놓으면 되겠다. 하늘에서 내려오는 건데. 길을 잘못 가고 있었구나. 이쪽인데. 일단 가보죠. 여기 아래다 찍어놨는데. 여기 찍어놨던 거는 아래 어딘가로 흘렀을 테고. 저기 가고 있네요, 두 개.
하나는 이쪽이네요. 어디지? 일단 여기로 떨어져서 좀 살펴볼게요. 요 아래라고 찍힌 것 같은데. 어디야? 잘못 찍어놨나? 없어진 게 아니라면 이 근처에 있어야 되는데 망했네요. 자, 저기 떠내려가는구나. 잡으러 가죠. 얘는 주술 수 있는데 그래도 팔으러 가야 되는데. 전기 화쇄까지 좋았고요. 이건 뭐 삭제할게요. 아, 아까 두 개 찍어놓은 게 다 강으로 떠내려왔나 보구나. 그렇다고 하기엔 하나 더 있어. 일단 요쪽이 아마 못 열었던 것 같은데 하나면 되나? 요정의 셈이 찍혀 있는 거 보면 저기 하나만 열면 되는 것 같아요. 그러면 그냥 남쪽으로 가서 팔고. 지금 아이템으로 웬만한 장비는 다 3단계까지 올릴 수 있을 거예요. 아이템이 꽤 많기 때문에 박살날 것 같지만 저 정도는 데미지를 입나요? 부서졌네요. 누구지? 자리 갖다 주는 미션이었던 것 같은데. 아, 테리님?
오랜만에 말 거네요. 잘 팔아야죠. 용포에도 방어구 업그레이드 할 때 쓰긴 씁니다. 뭐 그때 가면 다시 팔면 되니까. 아니지, 잡으면 되니까. 이거는 한 10개만 팔까요? 만 루피 넘었습니다. 지금 요정 SM 가면 2000 루피가 남을 예정이라. 그냥 4개 더 팔죠. 자, 2000이고 화살 좀 살게요. 보니까 맥스 도마뱀이 하나도 없는 것 같은데 얘 하나 살게요. 맥스 도마뱀 지금까지 못 만났는지 하나도 없네요. 자, 그러면은 이동해서 요정의 샘 열고 마치는 걸로 하면 될 것 같습니다. 하트 4개 지금 악마상한테 맡겨놓은 상태라 찾으려면 돈을 좀 필요하긴 한데 아직 찾을 생각은 없어서 나중에 저기 4단계 진행하면은 하트 조각 한 14개 정도 만들어서 마스터 소드 뽑으러 가긴 해야죠. 자, 만루피 만루피나 훔쳐가시네요. 훔쳐가기보다는 대놓고 뺏어갔죠. 좀 강화해 볼까요? 지금 은밀 세트 저번에 하다 말았는데 은밀 세트는 다 해보죠. 최대치는 못할 거예요. 왜냐면은 은밀 송어를 못 구하기 때문에. 된다고 했으니 한번 보긴 해야죠. 은밀송어가 지금 30마리가 필요해요. 슬롯 하나 생각하면 31마리 잡아야 되는데 더 어렵게 안 나옵니다. 얘는 뭐 지금 가능하니까 조라의 갑옷 해보죠.
하이라이 베스가 추가되네요. 자, 맥스 베스. 오질라네요. 그래도 뭐 지금 최대치에 되니까. 아니구나, 하나 더 있네요. 아, 오팔이 15개 필요하네요. 그러면은 맥스베스였나요? 4마리 더 필요하고. 4단계? 아, 최대가 4단계인가봐요. 지금 맥스베스가 없어서 안되고, 얘네도 지금 방염도마뱀이 모질라서 안하면 하기가 좀 애매하네요. 이거는 빨간 추추젤리가 3개밖에 없어서 그렇고, 하얄리안 옷 입지도 않는거라 요거나 올려보자. 일단 오늘은 여기서 마치는 걸로 할게요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